그래요? 그럼 이게 참 쇼미를 하면서도 그걸 느꼈어. 와, 진짜 한국 힙합의 미래가 어둡다. 아 근데 쇼미 하면은 그 생각은 좀 많이 진짜 나 열심히 해서 회의감이 좀 들지. 나더 열심히 해서 나더 해먹을 거야 약간 이런 근데 사실 이게 쇼미를 그러니까 예능으로 보면 되는 것 같아요. 이게 출전을 진지하게 못하는 생각하면 안 분들도 돼. 있고 사실 그런 약간 범법 행위를 해서 못 나오는 분들도 있고 이렇기 그치. 때문에 그치. 여러 가지 못 나온 사람이 이번 시즌에도 참 많았고 그래서 그냥 예능으로 보자. 그러니까 근데 되게 그래도 되게 참신했던 그런 참가자도 있었고. 그래도 좀 이거 지금 조금 찍으면서 그런 동기부여가 좀 얻어지고 있어? 어떤 돈? 뭔가 뭐 예를 들어서 아, 아 이거 나도 열심히 쇼미의 해야겠다라든지. 아, 뭐 동기부여까지는 아직 안 왔는데 그냥 뭐 재밌고 일단 같이 해보고 싶은 사람은 몇명 있었어요. 아, 어쨌든 음원 작업을 해야 되니까 아직 팀 선택 이런 거는 아직 멀었는데 아, 저 사람이면 그래도 재밌겠다 약간 그런 건 있었죠.